저는 포항공대에서 모델 검증이라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생소한 거기 분야라고 생각돼서 사실 얘가 무엇인지 소개부터 앞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김윤호 교수님께서 많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 많은 부분에서 킵할 수가 있었는데요. 모델 검증은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의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의 일종으로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찾아주고 없다면 가능하다면 증명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뭐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지만 뭐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가 사실은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그림도 많이 있네요. 사실 같은 소스를 찾은 것 같은데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사실 점차 많은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사실은 구현 오류, 사용자가 이제 개발자의 보통 개발자의 실수로 코드상에 존재하는 버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현 오류를 어떻게 잘 찾는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모델 검증이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오류는 일명 설계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완벽하게 잘 짰지만 애초에 설계나 알고리즘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뭐 코드를 아무리 잘 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모델 검증이 또 많이 효과적인 분야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에서도,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입력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모델 검증이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설계 오류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존재는 하는 건가, 내가 아는 모든 오류는 사실 구현 복구밖에 없는데, 뭐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설계 오류가 어떤 것이 개념하고 제가 생각한 괜찮은 예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코드 수준 소프트웨어 분석에는 아까 뭐 김용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자동 테스팅이나 퍼징, 그리고 뭐 정적 분석 등이 많이 존재하지만, 뭐 사실 항상 소프트웨어 공학 책 보면 나오는 요 그림이 있죠. 설계에서 잡으면 좋을 텐데 저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에서 잡는 많은 사실 기술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설계에서 발생하는 버그가 대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괜찮은 예제로 일단 모델 검증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었던 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이라든지 인증, 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공개키 기반 암호가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실제로 이게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돼서 오픈 라이브러리로서 아까 얘기했던 오픈 SSA라든지 아까 그 사례 중에 하나 있었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공개키가 있고 모두 아시다시피 비밀키가 있는데,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비밀키로만 해독이 가능하고, 그러면 서로 인증을 할 때, 자, 서로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전달해줘가지고 비밀키로 풀수 있는지 보면, 내가 맞는지, 걔가 맞는지 인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일명 NSPK 인증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노드가 있는데, 요 A가 B한테 이제 어떤 임의의 난수를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비밀키로 풀어가지고 이제 저 난수 NA가 뭔지 알 수가 있을 테고, 뭐 비슷한 걸 합니다. 근데 이때 보낼 때는 내가 풀어낸 난수하고 새로운 정보를 같이 묶어서 보내면, 얘가 이제 B한테 다시 서로, 아, 내가 너와 보냈던 난수도 풀었어. 이제 똑같이 이제 비밀키를 풀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로 NA라는 난수하고 NB라는 난수를 교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NA, NB를 메시지에 넣어서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얘가 과연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거의 15년 이상 최소한 학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 없이 쓰였는데요. 95년도에 모델 검증으로 뭐 가장 유명한 버그 중에 하나인 뭐 Man in the Middle Attack, 뭐 항상 발생하는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버그는 만약에 이제 A가 보낸 어떤 침입자 I가 중간에 A가 보낸 걸 그냥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캐치해서 넘겨줬으면,
이제 얘가 여기로 보냈을 때 사실 여기에 마지막에 보내는 메시지에 정보가 누가 보낸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죠, 메시지에. 그래가지고 얘를 암호화를 안 풀고 그대로 넘겨주면 여기 B가 여기 있는 B가 I를 A라고 생각하는 버그입니다. 자, 그래서 뭐 CIA에서 얘를 많이 사용했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95년도에 모델 검증으로 발견되었고 사실 구현상에는 자잘한 버그는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코드 수준으로 아무리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뭐 사실 이 설계상의 오류가 있었으면 잡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코드 수준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설계상의 오류를 코드 수준으로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네트워크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침입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코드 수준으로 시뮬레이트하는 건 굉장히 커다란 비용이 들죠. 네트워크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분산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애초에 코드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걸 코드에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그랬기 때문에 사실 20년 가까이 발견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설계 수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양한 설계 방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사람들이 설계 수준에서 문서화하고 뭐 아이디어 교환해가지고 설계 수준의 오류를 사실 잡고 있는데 그럼 사실 원하는 건 이거죠. 얘를 자동화할 수가 없을 것인가, 과연.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드에서는 아까 뭐 김민호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던 자동 테스팅처럼 뭐 테스트 케이스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만들어진 걸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 뭐 설계를 수준에서 얘는 뭐 지금은 컴퓨터 비전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뭐 얘가 다 이미지로만 돼 있고 손으로 만든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AI의 존재 없이 가능할 것인가? 사실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새로운 방향이었지만 일반적인 공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고 있는 방법론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공학에서는 설계 수준에서 보통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수학적 모델이 있고 이거를 뭐 칼큘러스나 이런 걸 분석해서 뭐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면 뭐 사실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항공 우주라든지 뭐 기계에서 해결을 할 텐데 과연 이러한 방법을 뭐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기법이 사실 사람들이 70년대부터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런 기법을 보통 정형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형 기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수학적인 설계를 해서 공학에서 하듯이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해보자라는 뭐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건축으로 예를 든다면 뭐 자동차 다리를 설계하기 위해서 뭐 일반 뭐 미적분학이 있을 테고 이것에 기반한 뭐 기계공학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엔지니어링에서 뭐 실제로 다리를 만든다면 뭐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근간이 되는 계산이 논리나 계산 이론이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해서 실제로 개발을 한다면 요 정형 기법은 요 논리로부터 기반을 둬 가지고 실제 수학적인 방법론을 소프트 개발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굉장히 사실은 좁지만 어떻게 보면 넓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김용희에서 또잘 설명하신 것처럼 뭐 테스팅이 있고 그 외에 뭐 정적 분석의 정리 증명 모델 검증과 같은 뭐 시간적으로 무엇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검증의 기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정리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형 기법 연주의 초창기 어그로 뭐 실제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걸 펜과 펜슬로서 해보자. 초창기에. 그 다음에 나중에 펜과 펜슬을 뭐 일종의 프루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명 프루프 체커라는 걸로 자동으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확인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인 증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을 할 수가 있는 연구였고, 사실 정리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 70년대에는 AI 기술로 포함됐기 때문에 70년대 퍼스트 AI 붐과 함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얘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프로프를 만드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모델 검증은 최초로 1981년도에 뭐 CMU의 에드클락하고 지금 텍사스의 엠머슨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두 분 다 하버드에 계셨지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페이퍼고, 사실 포인트는 프로프를 하지 말자였습니다. 프로프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때 뭐 컨커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프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기계적으로 시스템이 특정한 명세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뭐 일명 파이널 스테이트, 유한한 상태를 가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런 최초의 논문을 81년도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 독립적으로 이제 83년도에 비슷한 기술을 개발했던 조세프 교수님과 함께 튜링 어워드를 2007년도에 수상하였죠. 그래서 그 모델 검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사실 아까 요게 모델 검증의 무엇인지를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를 실제로 증명을 할 때 프로프를 만들지 않고 뭐 서치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찾자. 그래서 주어진 어떠한 설계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 알고리즘으로 찾아서 결과를 알려주자 라는 기술이고, 사실 이제 요걸 위해선 세 가지 단계가 보통 필요합니다. 먼저 누군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시스템 명세 혹은 정형 명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또한 명세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는 자연어 수준의 명세는 좀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어떠한 로직에 기반한 명세를 해야 되죠. 요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도구에 집어넣으면 결과를 준다라는, 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혁신적이었던 자동으로 된다고 저게 라는 기술이었죠. 뭐 그래서 아까 전에 예제를 보여준다면, 만약에 이런 NSP 프로토콜의 경우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뭐 예를 들어 객체지향 모델로 만든다면, 뭐 두 개의 클래스로 해가 손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오제트를 만들어서 객체지향으로 설계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칭입자 모델, 뭐 보안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명 돌레브야우 모델이라고, 칭입자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있다. 암호화를 깨는 거 말고는 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청 가로채가 가능하고, 뭐 내가 암호를 공개키를 알고 있다면 비밀키를 풀 수가 있고, 비밀키를 암호화된 걸 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완벽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모델을 모델링한 다음에 서치를 하면 이제 실제로 칭입자가 다른 노드를 대신해서 인증하는 상태에 도달 가능한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모델 검증에서 많은 엑서사이즈를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자동화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죠. 실제로 전형 검증을 할 때 손으로 증명을 만드는 게 70, 80년대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일단은 뭔가 명세 정도까지만 하고 나면 뭐 자동적으로 돌려서 복잡한 성질을 검사해 주고 심지어 증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많은 그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물은 일명 알고리즘믹 챌린지. 그래서 가능한 상태의 숫자가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80년대 메모리는 640KB면 충분할 텐데 못하러 다냐는 말로 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질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80년대 초에 개발됐던 아이디어로는 괜찮았을 텐데, 사실 현재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하면 전형 명세를 일단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단순한 뭐 그래프 모델뿐만 아니라 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모델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우생님께서 하셨던 실시간 시스템을 포함해서 이러한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챌린지가 80년대 중반부터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어서 그 후로 뭐 30년 동안 뭐 사람들이 다양한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만들고 뭐 탐색 알고리즘이나 뭐 상태 공간을 효과적으로 축소하거나 요약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한 이제 모델링 측면에서 뭐 다양한 요구사항 명세들이나 뭐 시스템 명세, 그리고 뭐 실시간 시스템,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확률적 시스템 등등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모델링 검증 기술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설계에서는 뭐 저도 그냥 듣기만 한 거지만 뭐 EDA 그 하드웨어에 대한 디자인 오토메이션에서 기본적인 툴로서 이제 포함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전통적인 모델 기반 개발 도구 환경에서는 모델 검증이 많은 도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보안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산 알고리즘 검증에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아마존 앱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아저 등이 뭐 대표적으로 모델 검증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올해 발표된 논문에서 보안 분야에서 그런 모델 검증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비교한 도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더니 자동화적인 장점하고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모든 경우를 체크한다는 장점 때문에 모델 검증이 사실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델 검증이 사실은 엔드 유저 레벨에서는 굉장히 뭔가 미스텍이지만 뭐 실제적으로 뭔가 굉장히 복잡한 혹은 안전성이나 보안성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잘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좀 전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모델 검증 자체는 안전필수 시스템에서는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안전필수 시스템의 도구라든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도구가 특별히 개발되지 않았지만 특히 해외에서 구입해가지고 적용하는 도구 같은 데에서는 많은 모델 검증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델 검증이 과거에는 안전필수 시스템만 적용이 됐다면 얘가 적용이 돼야 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는 검증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뭐 핸드폰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 핸드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뭐 사실 보안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가 그 소프트웨어 설계적으로 뭔가 그 OS 프레임워크와 비교해가지고 그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버그가 존재한다면 이제 심각한 보안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도 이제 검증이 필요하는 등, 과거에는 특별히 검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검증을 사실은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범위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성 자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완전히 검증된 운영체제나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델 검증 기술 자체로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모델 검증 기술 적용하려면 사실은 뭐 특별한 연구자나 이제 굉장히 뭐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발전망 중에 실제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또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보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컴파일러 과정의 정적 분석처럼 뭐 모델 검증 기술 자체가 개발 도구에 컴파일러에 내재가 돼 있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코드 기반에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뭐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2000년대 초에 사실 테스팅도 전체 코드 분석은 어려운데 아까 김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 검증은 사실 상태 폭발로 전체는 커녕 굉장히 작은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삼정이 아까 했던 많은 알고리즘의 챌린지에 대해서 해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챌린지고, 그래서 뭐 사실 뭐 전통적인 모델 기반 모델 베이스 디벨로먼트 테크닉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래서 안전필수 도메인에서는 모델 기반 모델 베이스 테스팅 모델 베이스 디벨로먼트를 통해 가지고 뭐 모델 검증에 대한 복잡도 꽤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개별 검증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냥 통합적으로 이런 애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었을 때 통합적인 컴포넌트의 조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자동화할 수가 있는지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프로미싱한 거는 아까 전에 그 강규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합성이 요구사항이 좋아졌을 때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가 하시는 데 많이 되었지만 실패했었지만 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모델 합성보다는 모델 학습이라는 약간 개념으로 뭐 그냥 리콰이어먼트에서 바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뭐 코드나 뭐 실행 기록, 과거 검증 결과 같은 것도 같이 확인해 가지고 뭔가 디자인적인 초이스를 고려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고, 얘가 많이 발전한다면 뭐 모델 검 그 주어진 코드에서 혹은 복잡한 설계에서 모델을 생성해 가지고 모델 검증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새로운 도메인으로 뭐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 관점은 이것 또한 검증 대상이라는 데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항공기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 같은 거를 뭐 AI 소프트웨어로 하려고 하는데 얘는 명백하게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고 뭐 그냥 단순하게 기존의 머신러닝의 테스트 기반으로 한다면 예상치 못한 재료 오류가 발생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멈춘다라는 버그가 있다면 얘 심각할 텐데 아무리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한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야 된다. 뭐 이런 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점증 기법의 강점은 사실 이런 머신러닝 기반 소프트웨어에서는 학습을 위해서 암묵적인 학습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레벨을 통해서 사람의 해석이 불가능한 모델한 데서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뭐 아마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 기술 중에서 테스팅을 제외하고는 가장 프로미싱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2018년도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최근에 다양한 모델 검증 알고리즘을 초창기라서 하나의 DNN을 대상으로만 분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전형기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수학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모델 검증은 이러한 전형기법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태폭발 문제 및 모델링 문제는 두 개의 난제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앞으로는 중요성과 적용 범위가 점차 커지고 또한 새로운 도메인 출현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더더욱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